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서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서흥이란 종목이 예전 이름이 서흥 캡슐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마이신 같은 거 먹을 때면 이제 저기 네. 하드 캡슐. 아, 맞아, 맞아. 껍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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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옛날에 주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바꾸고 난 다음에는 브리핑 네. 받아온 적이 없어가지고. 아. 네. 원래 한동안 서흥이 IR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되게 재무 구조는 되게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이제 좀 뭐 회사 정보가 좀 시장이랑 소통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주가도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보합세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그 근데 서흥이 투자한 회사 중에 그 잘못된 회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백수호 사태 때 그때 부각됐던 회사인데 그때 이슈를 좀 같이 맡게 되면서 얘네가 손익 외단에서 좀 영향을 받다가 그러면서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어쨌든 작년부터 지금 베트남 공장 증설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시장이랑 원활히 IR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좀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이 좀 이제 정부 소통도 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실적도 작년도 굉장히 좋았으면 작년에 좋고 아마 올해도 좋을 거고 내년에도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의 초입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별로 이렇게 뭐 저기 그 대박날 종목이 없어 보이긴 하던데. 네. 근데 그 왜 좋냐고 하면은요. 서흥이 사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거는 조금은 밋밋하기는 합니다. 사실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지금 연간 실적이잖아요. 연간 실적에 대해서 매출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 있고 사실 이익률도 계속 같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익률이 개선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얘네가 종목이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드캡슐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는 견고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견고한 네.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건기식이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건기식이 또 있을 수가 있겠군요. 네. 이게 먼저 서흥의 계열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서흥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는 하드캡슐 마켓쉐어 9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하드캡슐을 만드는 회사이고 하드캡슐도 있지만 소프트캡슐도 있고 거든요. 소프트 캡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에 액체가 된 젤리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을 보게 되면 하드 캡슐 안에는 보통 가루약이 들어가 있고 소프트 캡슐 안에는 안에 액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하드 캡슐 같은 경우에는 OEM, ODM이 가능한 구조이긴 하지만 소프트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OEM, ODM 받아서 그 캡슐만 넘겨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안에 액체까지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흥은 사실 글로벌리로 봤었을 때도 어느 정도 마켓쉐어가 한 6% 이상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캡슐 시장 자체가 연간 한 7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형성을 하고는 있는데요. 시장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워낙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하드캡슐도 작년에 베트남 쪽에 증설이 많이 되었어요. 얘네가 지금 보통 자회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 공장이 있고 그다음 미국에도 공장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작년에 베트남에 공장 8개, 그 기계가 8개가 더 추가로 도입이 되었고요. 올해도 4개가 더 추가적으로 도입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증설을 많이 한 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견고했기 때문에 올라간 걸로 하나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캐파를 쌓아 올린 게 지금 상황에서는 서흥만큼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나 이자 해자를 좀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하드캡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단가인데요. 이 하드캡슐이 하나에 진짜 저희 알 하나에 하는 게 과거에 2015년에 4.7원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안 돼 보이긴 한데요. 이거 하나 1원당의 차이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몇십억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약 같은 경우는 그 뭐 뜯고 캡슐은 아니지만 네. 보통 저기 그 한 병에 한 천 알짜리도 저기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뭐 저기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하드캡슐이 한 개당 알이 한 5원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0.1원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드캡슐 가격이 올라가고 있냐면은 하드캡슐이 원래 그 소재 자체가 젤라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젤라틴의 기본 소재는 돼지에서 오는 아, 거고요. 그래요? 네, 돼지의 그 껍질을 이용해가지고 젤라틴을 만드는데. 돼지 꼬랑지에 젤라틴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돼지 꼬리에?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는 식물성 원료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주의자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해외에서 보게 되면 아직 국내 정도는 아니지만은 해외 특히 뭐 동남아시아, 인도 이쪽에서는 아예 동물성 원료를 섭취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드캡슐을 만들 때도 이거를 식물성 원료로 만들게 되고요. 식물성 원료로 만들게 되면은 이 단가는 기존의 하드캡슐보다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그렇게 믹스해서 생산을 하게 되게 되면은 평균적인 단가는 올라가는 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동률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가동률이 사실 자 이제 보통 하드캡슐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85에서 9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2019년에 공장에 그 가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 가동되는 게 BEP를 넘는 게 바로 BEP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적으로 시운전을 하고 손익을 뽑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올해 4대가도 추가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영업이익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올해 4대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또 올해 바로 손익분기점이 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왜 그래도 좋아진다고 보냐면은 결국은 이 고정비를 상쇄시키려고 하면은 매출액 증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지금 사실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다 보고 늘고 그리고 지금 1분기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게 되면서 가동률이 좀더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률 개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게요. 작년에 이제 과거부터 서흥이 이제 했던 기계들이 지금 감가상각비가 지금 종료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에 들어가는 거는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건데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쌓아왔던 이 감가상각비도 있을 건데, 예전부터 쌓아왔던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기 이익이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이익이 좀 재무제표에 찍히는 거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게 되면 내년, 내후년 계속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후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YOY로 20% 이상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거는 올해도 성장은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이 만드는 건강기능식품 말씀드리면요. 네. 제일 많이 유명한 거는 이게 홍삼정 에브리타임이에요. 이게 홍삼 한국인삼공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제일 많이 먹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안에 홍삼 액기스가 들어있는 이거 액체 형태인데, 이거는 벤더가 하나 서흥이 단독으로 제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몇개 정도 나눠져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제일 유명한 거고, 지금 서흥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로 본다면은 한국인삼공사나 그다음에 종근당 건강, 이제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거의 국내 되게 이제 종어 이제 좀 국내에서 건기식도 만든다는 회사들이 서흥의 다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브랜드사보다는 좀 이런 OEM, ODM 업체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한국임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라는 카테고리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좀 이익이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의 브랜드사를 보게 되면은 제품 회전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품 교체 주기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건기식투 하나의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제품 체인지가 굉장히 빠르고요. 지금은 원래 과거에 4050 세대들이 많이 먹었던 그런 건기식들이 2030 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장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교체 주기가 빠르듯이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유행에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소비자들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마케팅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브랜드사보다는 저는 좀 OEM, ODM사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국내에 건기식을 OEM, ODM 하는 사업자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서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아마 올해부터 이익률이 바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나오는 효과지만에 지금 최근에 이거를 올해 왜 사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좀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빠르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기능식품이 구조적 성장세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올해도 건기식은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식 관련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거의 계속 뭐 20%씩 YOY로 성장한다고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뭐 그때 이익률이 개선됐을 때 산다면 좀 늦을 시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지금 저가 매수 후 좀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서흥도 그렇고 율촌화학이나 삼화왕관이나 이런 종목들 그 움직이고 한 가지 그거 왜 저기 그 하드캡슐에 약을 넣어서 먹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거를 실험 한번 해보셔야지. 근데 그게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제가 저기 그 한창 호기심이 많을 때 캡슐을 까고 먹어봤어요. 아 너무 써. 아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약이 써요. 아. 그러니까는 그걸 캡슐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캡슐 말고 또 저거 오브라이트인가 해가지고 그 싸서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왜 싸서 먹느냐? 너무 써. 약이. 한번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캡슐에 들어있는 마이신 같은 거 한번 까서 한번 드셔보세요. 예. 죽습니다. 예. 자,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규모가 거의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시 수급 동향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